전에 잠깐 사전 인터뷰 짧게 진행하려고 네, 하는데요. 네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컨디션 어떠신지?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토론회인데요. 정말 저희 그동안 많은 걸 쏟아냈는데 마지막 토론회니까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후보 상호 간의 검증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이제 토론회이기도 하고 또 오늘 당원 투표도 시작이 됐는데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원 투표 투표율이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당원들께서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상당히 우리 당원들께서 이 불안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당을 통합시키고 안정시킬 후보를 뽑기 위한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토론회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 국회에서 안타깝게도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의회 폭주를 제대로 막아내고 민주당의 이런 공세를 막아내서 정말 일하는 그런 우리 당이 되고 그를 통해서 대통령을 성공시킬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수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대기실 가시기 전에 잠깐 사전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그 질문은 모두 다 공통 질문이고요. 먼저 오늘 컨디션 어떠신지. 예, 며칠 장마와 호우가 오다가 오늘 활짝 갰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쾌하고 우리 전당대회 또 마지막 토론이니까 더욱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기분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지막 토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들은 매우 전략적이고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책임 있게 투표하시기 때문에 우리 결과는 우리 잘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토론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전략이랄 건 없고요. 우리 당이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책임지지 못할 그런 리더십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끔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전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은 네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컨디션 어떠신지?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다음 주 전당대회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방송 토론회인데요. 심경은 어떠실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우리 당이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지난번에 55% 투표율이 나왔었고 지난번에 토일이었죠. 근데 저 금토인데 지난번 못지않은 그 지난번보다 훨씬 넘어서는 투표율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방송 토론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아직 제가 정치인으로서 갖는 스탠스하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제 스스로 갖는 스탠스하고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평가받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질문은 모두 공통 질문이고요. 그래. 먼저 오늘 컨디션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사실 어제 우리가 한 12시 반 정도 끝났을 거예요. KBS 토론회가. 그래서 아마 다 잠들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오보니까 아주 화창해 보입니다. 네, 오늘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고 또 마지막 네. 방송 토론회 앞두고 있는데 심경은 어떠신가요? 심경 그래요. 항상 평상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저의 어떤 보수 혁명에 공감하시는 당원분들이 아주 많아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실 이 당을 혁파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윤상인의 뜻, 보수혁명,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공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방송 토론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항상 윤상현 다음, 또 진정성 이런 것을 보이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최대의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사전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후보는 잠시 뒤 토론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